아, 코인 토스 마친 아직인가요? 이제 벤 카드를 꺼내고 있죠. 자, 이제 선거 후원 결정까지 끝나고 이제 상대의 신청을 걸릴만 남았습니다. 아, 일반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8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피파 온라인 3의 절대 뒤지지 않는 넥사나 2층의 마비노기 듀얼의 듀얼존입니다. 8강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명원 선수와 퐁담 쇼콜라 선수. 명원 선수는 자원조합이 일단 골드가 섞여있고 지금 현재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골드와 암조합이 있습니다. 폭탄병을 먼저 내는 자신감. 그 후에 퐁담 쇼콜라 선수는 한때 세간에 많은 욕을 얻었던 만화와 자연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2승 나와줍니다. 빠른 레벨업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좀 더 레벨 2에서 승부를 내기 좋겠죠. 매직 미사일로 위로 2승을 냈던 위치를 피해서 냈기 때문에 폭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평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환수로 기적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냥 안 일어나요. 아, 스켈레톤 기사가 나왔다. 이런 건 요즘의 대세 대기잖아요. 스켈레톤 기사. 아, 소환 카운터. 축하한 줄 알았나요? 트리스가 집으로 갔습니다. 위로이슬이 일단은 할 일을 다 해줘야 돼요. 스켈레톤 기사가 레벨 1때 나왔기 때문에 제인 효과를 보기 좋다는 레벨 2와 3때 나온 게 아니고 화염 방사 불렀어요. 와, 다 정리했네요. 레벨 1인데 스켈레톤 기사 혼자 재미를 봅니다. 자원이 없어서 이번 게임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레벨업의 기로에 선 퐁담 쇼콜라 선수가 레벨업을 결정할지 만화를 그냥 획득해줬습니다. 아, 스켈레톤 기사가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원 선수 그래도 이 파워라는 덱의 하드 카운터인 기사를 잘 준비해온 모습인데요. 자, 자연의 위로이습이 나왔습니다. 저가형 무료 자연이죠. 아, 정신폭풍까지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사니까 죽여주고 이번에 스켈레톤으로 다음 턴에 놓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도 남겨있습니다. 레벨 2가 같은 상황에서 레벨 3이 되지 못하면 일단 체력적인 손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약간 이번 덱에서 느껴지는 게 수비형 포지션이 약간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무덤 재생까지 하면서 체력이 정말 위태로워졌습니다. 아, 위로이습은 좋은 선택입니다. 일단 그래 정신폭풍 없지 이랬는데 이제 기적같이 매직미사일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일단 수비를 완벽히 해야. 아, 상대도 위로이습이 있어요. 레벨 2에서 위로이습이 더 있거나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저게 다른 카운터 주문일지 진짜로 만약의 경우지만 냉동 소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트리스 마을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는 한참 됐는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의 기로 해서 아! 만드라고 하나 꺼냈는데 그래도 이건 잘 뺐어요. 이제 만화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자, 서로 엇갈려있는 위로이습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절박한 마음과 계속 때리고 싶은 위로이습의 서로 상반된 마음이 복수의 화살을 주문 카운터로 만들며 주문 카운터가 더블로 쌓이면서 이제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네요. 아, 주문 카운터가 서로 엇갈려있는 전장에서 트리스에다가 이제 조합해오는 레벨 2대의 하드러쉬 전략은 잘 통하지 않네요. 대회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트리스 약하다고 재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트리스에 대한 대처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트리스를 대처할 수 있는 카드를 놓고 나도 트리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게 제일 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노양심의 경계는 트리스 두 개에다가 불사조의 깃털이죠. 자연 트리스, 비트리스, 불사조의 깃털, 배신.
아, 사실 양심은 제가 제일 없었다고 합니다. 아, 빛독수리, 자연독수리, 더블독수리. 아, 벌써부터 아찔해지고 오는데요? 아, 두 번째 경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폭망소콜라 선수가 여기서 만회를 해줄 수 있을지 생각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 퐁당쇼콜라 선수가 마자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약간 무이자연파인가요? 일단 만화지식의 효과로 자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빨리 무덤에 카드를 넣어주는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레벨 2가 되었고 이걸 따라잡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일단 자원을 모으는데 3자원 베이스 이기려면 빨리 이겨야 되는데. 어, 냉동소환! 어, 하마터면 트위스 냈으면 진짜로 엘프 궁수랑 그 그냥 엘프 다 휴가 낼 뻔했네요. 오늘 광복절이라고 진짜 안 올 뻔했네요. 어찌됐건 위로이스비 먼저 비번을 채워줬기 때문에 엘프 궁수와 엘프가 편하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한데 명원 선수가 지금 자원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강력한 하드 명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기사를 트위스 앞에 놓는 건 정말 좋은 선택. 자, 무언가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트리스 선에서 정리가 가능한 스켈레톤 기사기도 하지만 이거는 엘프와 트리스가 한 번에 제거를 해줄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레벨 2를 억지로 된 거거든요. 이거는 레벨 2가 그냥 반강제적으로 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냥 자원 수급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 체력 늘려주기 위해서 레벨업 그냥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해줘도 스켈레톤은 그냥 집에 가요. 지금은 퐁당 쇼콜라 선수가 별로 특별한 조치를 안 해줘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직 미사일. 아, 주문 카운터 없는 거 확인했죠? 정리까지 해주면서 거의 죽음의 순간까지 몰아넣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엘프 공수랑 엘프가 광복절 반납한 의미가 있죠. 아, 복수의 화살을 주문 카운터까지. 회심의 복수의 화살이었는데 파이어! 아! 잘 빼준 거네요 이건. 일단 한번 전장 정리 해줍니다. 근데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복수의 화살! 하하, 하하, 저런 순박한 얼굴이 퐁당쇼콜라님이 복수의 화살 같은 걸 쓰겠어?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시범 경기 2주차 때 이미 좀 하늘 맛봤거든요. 지금 한 3주를 참고 나왔습니다. 자, 방금 같은, 그러니까 1경기를 통해서 대충 어떻다는 느낌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비슷한 덱의 대처는 가능했다는 거겠네요. 이렇게 되면 명원 선수가 더 복잡해져요. 아, 나 8강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거의 강제적으로 공개되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거나. 서로 둘이 상반된 마음이 소울링크를 한 것만큼이나 가깝습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덱으로 맞서게 될까요? 자, 8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 1경기. 어, 전설의 바노바가 나왔어요. 자, 바노바 지난 경기 때 큰 활약했죠. 이번에 퐁당 쇼콜라 선수도 전략이 다릅니다. 아, 카드가 무덤으로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골드 자원에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아, 서로 카드를 제물론만 삼고 있습니다. 자, 처음 커미션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비트리스잖아요.
퐁당 쇼콜라 선수 때문에 엘프들이 다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 소환방의 폭탄! 아, 트리스가 다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방심은 건물이에요. 이런 대개는 반드시 자연의 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눈은 틀리지 않아요. 제가 어느새 마미노기 듀얼 대회 중계 경력이 5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당계가 푸어르울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아, 소환 커미션이 있다는 걸 들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를 처음에 탁탁 내주진 않을 거예요. 소환방의 폭탄까지 발견했기 때문에 아, 또 무덤 재생하고 쓸 수 있겠구나. 난 그 검은 속을 알고 있지 하면서 용병을 꺼냈습니다. G3 핫한 카드 산불과 이제 소환방의 폭탄인데 이제 비트리스 때문에 또 산불이 약간 효과가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환방의 폭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만티코어 헬로드! 저 이거 당해봤어요. 진짜 무서운 카드예요. 다행히도 무덤에 아무것도 이제 무덤에 한 번도 들어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 무서운 카드입니다 저거. 아 그럼 이거 덱 루트가 대충 예상이 가요. 저희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불사줄기타 한 개 두 개 정도 있고 막 이렇게 자원을 계속 얻는 이런 식의 이제 하드코어한 러쉬가 올 거예요.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는데 소환 커미션 한 번 더 걸렸습니다. 레프형 트리스 자 이렇게 되면 트리스 두 명이 모두 출근했습니다. 근데 소환 커미션 걸려가지고 이거 분위기가 다 산재물인데요? 근데 이거는 불사조의 깃털 최대한 못쓰게 하려고 일부러 꺼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꺼냈다고 보기에는 트리스가 좀 뼈아픈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만티코어 헬로드가 나오면 원래 철저철미하게 한방한방 이렇게 다 끊어줘야 되는데 저렇게 생각나는 헬로드는 처음 봅니다. 자 만티코어 시리즈가 지금 연구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나와줬으면 했는데 진짜 그냥 나왔네요. 아 복수의 화살 빼줬네요 빼줬네요. 주문 카운터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용병 죽어주고 근데 이거는 혹시나 혹시나 아 그냥 오픈해주네요. 아 그냥 명치치면 이긴다. 이거 자신감을 표출. 어차피 죽여봤자 또 나왔고 그냥 나는 수수방관한 주의군요. 트리스가 이렇게나 너그러운 상사입니다. 아 뭔가 무덤으로 돌아가는데 아까의 분위기와는 약간 다르게 카운터 계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간 퐁당 쇼콜라 선수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모습입니다. 일단 체력이 올라가는 모습 반오바 현상 오늘도 나왔죠. 자, 자원만 모았어요. 이거 근데 소환방의 폭탄을 이제 못 맞거든요? 노래 바뀌었거든요? 이거? 아 만티코어가 저렇게 우람하게 나타났는데 소환방의 폭탄? 아 헬로드가 다음 턴에 죽어요 이러면? 아 무덤 재생 다시 하고서 이렇게 또 하면은 나올 수가 배신? 암흑의식 아 트리스를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아까 비트리스를 봤다고요. 그러면은 저렇게 트리스가 죽으면 노키가 위치가 정말 애매해집니다. 저 엘프 공주랑 엘프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 우리 상사님 어디 가셨어? 아 잠시 집에 갔다 오신데 아 이거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아 헬로드만 정리해줄 수가 있으면은 진짜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바노바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정리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배신의 모습도 봤기 때문에 게임을 좀 아 결국 집 갔다 왔던 분이 색깔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위협하면 된다는 건가요? 어둠이 많이 있거든요? 불사조이기터는 없어도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오르페리아! 아 만티코어까지 달살하네 이거! 아 전체 공격! 아 근데 정리 못해요. 이게 무덤 가격 곱하기 3이라서 30밖에 안 줘요 지금. 한 번 죽었거든. 차라리 지금 아까 명원 선수 절실히 바랬던 게 그걸 거예요. 한 번 죽어서 불사조기터 쓰고 죽은 다음 오르페리아 또 나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 전장 정리되고 다음 턴에 끝나는 상황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퐁당 초콜릿 선수는 드래곤볼이 아니거든요? 명원 선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필승의 신념! 복수화살까지 철저히 준비된! 오늘 첫 경기 창조 경제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아까 턴에서 정리될 수 있었던 게 만티코어 헬로드를 아무거나 잡아주고 바노바 효과로 체력 까서 복수야사 하나 날리고 명치 깠으면은 그대로도 끝낼 수 있었는데 예, 이것도 이게 오히려 더 극적이죠. 제가 말 안 하길 잘했네요. 예. 아, 하지만 판단은 선수가 알아서 하는 걸로.